방위 사업증은 KFX 인도네시아 측미 납부액이 6,04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. 방사청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인도네시아는 현재 KFX 분담금 6,044억 원을 미 납부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협의를 인도네시아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했어야 할 분담금은 8,316억 원입니다. 인도네시아는 KFX 전투기에 대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조건으로 총 사업 비용의 20%인 1조 7,619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경제 위기와 사업에 대한 불만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. 여러 소식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15% 낮출 것과 핵심 기술의 이전, 분담금의 현물 납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분담금을 18.8%까지 낮추는 타협안을 제안하였습니다. 좋은 소식은 KFX 시제기 1호가 오는 4월 계획대로 출고되며 방사청은 KFX의 첫 비행시험을 2022년 7월로 조금 앞당겨 2026년 6월까지 공대공 모드의 개발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추가 무장 시험을 진행하여 2029년까지는 멀티롤 모드를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